안녕하십니까, 영국 젊은이입니다. 띠리리리. 아, 얼굴은 못생겨. 이런 자래. 아, 오늘 저희 집 싱크대 수전 교체를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사왔습니다. 이거 인터넷에 주문한 겁니다. 지금 이게 한 26,000원 정도 들었습니다. 뭐 택배 포함하면은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. 자, 얘를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, 오늘. 어렵지 않습니다. 수전 되게 쉽습니다.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수전 지금 그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요런 수전이 나옵니다. 이거 꼭뭐그 에이리언 창자같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나와 있는데 이게 파이프입니다. 파이프고, 자, 이제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될게자 이거는 뭐다 아는 거 아닙니까? 이건 랩하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빨간 줄 그어져 있으니까 온수 연결되는 거고, 자, 여기 파란 줄 라인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냉수입니다. 그죠? 냉수고, 그리고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? 이 라인이 당연히, 자, 우리 이거 샤워헤드 있지 않습니까? 수전의 샤워헤드. 이 부분을 뽑으면은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. 그죠? 그리고, 자, 플라스틱이, 요런 플라스틱이 두개 있을 거예요.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고무 바킹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요 용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추가 있습니다. 이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연결해서 이 우리 저 있지 않습니까? 이 샤워 헤드를 뽑고 자연스러워 내려갈 수 있도록 얘가 무게를 잡아주는 추입니다. 그거 나중에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내비두고. 자, 그러면 얘두 개의 용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. 얘 용도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.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 고무 바킹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자, 절반 들어가고, 그리고 얘도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, 그리고 얘하고 결합이 됩니다. 얘하고 결합돼서 여기도 홈이 파져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두 개가 딱 이렇게 아우가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한 몸인 것처럼. 자,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,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 몸으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얘가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고무 바킹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, 자, 요 상태에서 잘 가지고 계시고. 자, 그리고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쪽 금속 있지 않습니까? 이쪽 지금 볼트죠, 그죠? 이 안에 연결될 겁니다. 이 안에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 얘를 분리합니다. 먼저. 그다음 몽키 스패너 있으면 되죠. 자, 이렇게 풀어줍니다. 풀어주고. 근데 새 상품인데 여기서 왜 물이 나오지? 이 희한하네. 하여튼 뭐 재밌네. 좋습니다. 자, 그이 상태에서, 자, 그러면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, 자, 이 고무 바킹 있지 않습니까? 고무 바킹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집어 들어갈 겁니다. 여기. 자, 고무바킹 이렇게 해서 고무바킹 여기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그 우리 싱크대, 그러니까 상부에서 얘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. 그러니까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연결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위에 이제 위로 저 아래에서부터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? 집어넣고 이제 얘가 그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. 하부장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됐어. 오케이. 그러고 있어. 자, 이제 하부장에 지금 여기 온수 들어간 거고, 저게 냉수입니다. 자, 다 잠궈야 되겠죠, 이제. 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. 여기도 잠그겠습니다, 냉수도. 자, 잠궜습니다. 잠그고. 자, 이제 얘를 풀어야 돼요. 냉수도, 온수도 풀고, 냉수도 풀어야 됩니다. 자, 이거는
좀 물이 좀 셀 거예요. 냉수도 뺍니다. 자, 빼고. 됐습니다, 이제. 수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밑에서 잘 안 풀리면은 위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불, 자, 꺼. 네. 오래된 수전 같은 경우 잘 안 나오면 이게 경청류 있지 않습니까? 경청류를 좀 뿌려주시고 조금 있다가 한번 돌려보세요. 그럼 풀려요. 이게 제일 힘들어요. 나머지 쉬워. 아. 위에 접고 아래 돌리는 거 이제. 아래 돌리는데 왼 나사, 오른 나사 잘 생각하셔야 돼가지고 내 앞쪽으로 돌리는 거예요. 밑에 부분은. 응? 헷갈리지 마세요. 끄세요.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, 장난이. 자, 뽑아냈습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, 이렇게. 하나하나. 다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여기 지금 고무바킹이 꼭 있어야 돼요, 여기.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, 고무바킹. 자, 이렇게 해서. 얘가 통과돼서 위에 올라가서 쟤를 이 나사로 결합이 되어줄 거예요. 그러면은, 자, 이게 다 통과되어야 되겠죠. 아, 이거 장난이 아니다. 구멍이. 이제 쟤만 통과하면 됐어. 다 통과했어. 오케이. 다 됐어. 자. 그 다음에 이제 쟤를 결합하고, 먼저 결합부터 합시다. 오케이. 자, 됐어. 몽키스펜으로.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물고 있어야 돼. 자, 잘 물고. 되니까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안에 이렇게 고무바킹이 다 있죠. 새 거니까.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가면 돼요. 여기. 자, 그러면 냉수부터 연결. 자, 냉수 결합. 거의 냉수가 오른쪽이에요. 자, 그 다음 온수 결합. 온수 여기 있지. 자, 결합하고. 자, 조명 확실히 주고. 아, 빡빡하게 결합된 것 같은데. 여기도 가고, 여기는 저기서 정수기. 자, 여기 다 안 세죠? 자,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, 여기도 안 세지. 그럼 물이 나와야 돼. 아, 완벽해! 오, 예! 이 부분, 제대로 찍을 수 있어. 우와! 띠리리!
띠리리 영구철물 수전교환 완벽하게 잘됐습니다. 우와 멋져 전체적으로. 오 예. 자 그 다음 이게 돌아가는 거. 오 예. 완벽합니다. 잘됐습니다.